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부인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은 부인과 장모의 의혹이 표출되자 결혼 전 사건이라고 변명하며 장모는 피해만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단돈 10원도 빼준 일이 없다고 항변하더니 장모가 사기증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저 김건희의 학력 경력 논문 조작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났음에도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하고도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본인이 대통령처럼 설치되는 저 김건희를 감싸고 비위를 맞추며 무식 무지 무능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른다 가르쳐달라는 등 적반하장 후한 못지 행위만 일삼는다. 이제 고물가 고이자 고환율의 삼고에 고통받는 국민의 살림살이보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에다 더 가정스러운 짓거리는 윤핵관을 조사하여 당대표를 내치듯 소속된 국힘당과 폐륜 유튜버와 팬카페 등을 내서 무고한 고소고발질을 하는 짓이다. 저 김건희의 예명이 줄리라는 사실과 양재택과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윤석열과 측근만 모르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도 다 아는 사실을 고소를 고발로 제압하려 한다. 이 사실은 서울의 소리 취재에서 드러난 김건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긴다는 경거망동의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은 즉시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취소하고 저 김건희의 장모 지원수를 구속 수감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범죄자 가족을 보호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 하겠는가. 역대 대통령 김영삼과 김대중은 JMC 아들들을 노무현과 이명박도 형님의 구속을 지켜보았다. 마침 오늘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과거로 휴기하려는 모든 정쟁을 멈춰라. 거부한다면 박근혜의 전철을 받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2022년 7월 27일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알고 있는 국민일동.